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새로운 거래처입니다. 와인 창고라고 하는군요. 이로써 그 와인 지금 창고 내리는 곳이 네 군데로 늘어났어요. 그 와인이 상당히 조심스럽죠? 나도 여기로 넣어드리면 돼요. 충격 조금만 주면 깨질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요, 여기를 기울어갖고 기울어 땅이 이렇게 단단하고 넓은 땅인데 많이 기울어 있습니다. 경사도가요. 지금 동영상으로 보는 거하고는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뭐 여섯 파레트밖에 안 되긴 하지만 기울이 기울어야 될 것 같아요. 기울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현재 이런 곳에서는 파레트에 지게발 꼽는 것도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수평을 잘 맞춰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쨌거나 뭐 핫바레트 떠서 한번 회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인바레트 같은 경우 상당히 높잖아요. 높고 바레트가 이제 나무 바레트다 보니까 바레트가 좋은 편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상당히 위태위태합니다. 이럴 경우 최대한 낮춰서 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이제 직원분들이 양쪽에서 파레트를 잡아주니까 어느 정도 안전성이 확보가 되었죠. 일단 한번 회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기우네요, 땅이요. 차에서 내려서 회전할 때가 가장 위험하죠. 이 물건이 옆으로 기우는 순간이거든요. 그때 뭐 운이 없으면은 그거는 그냥 넘어가는 거고요. 지금처럼 이제 옆에서 잡아주니까 지금 양쪽에서 잡아주고 계셔갖고 뭐 넘어갈 일은 없죠. 그러나 또 양쪽에서 잡아줬다 그래갖고 막 우쿡쿡 되다가는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잡아도 이거 넘어가면 사람이 힘으로 못 잡는 거잖아요. 이거 잡으려다가 또 큰 사고가 나니까 차라리 넘어가는 게 나은 거예요. 뭐 들어가요? 그러나 이제 양쪽에서 잡아주고 부드럽게 서서히 움직이면은 넘어갈 일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잡아주면은 넘어갈 일은 없겠죠. 그러나 이제 이 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 제품이었을 경우 사람이 힘이 못 받쳐줄 수도 있어요. 이제 경사가 더 심하다거나 물건이 뭐 한쪽이 쏠렸다거나 그러면은 그때는 사람이 잡아서는 안 돼요. 그때는 그냥 물건 버려야 돼요. 사람 다치는 것보다는 물건 버리는 게 낫겠죠. 만약에 그럴 일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항상 물건보다는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를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는 발을 좀 깊숙이 넣겠습니다. 이 발을 깊이 넣을수록 물건이 안정되게 되는 거예요. 지게차 앞으로 많이 들어올수록 물건이 덜 흔들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뜰 때부터 발을 깊이 집어넣도록 하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차 위에서 발을 깊이 넣을 때는 이 파레트 밖으로 뒤쪽으로 지게발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럴 경우 이제 화물차 뒤에 파레트 뒤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 넣다가 뒤에 목재 같은 게 있어갖고 계속 밀어버리게 되면은 화물차 적자에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그 주의하셔야 됩니다. 뒤에 무슨 물건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떠서 바닥에 내려놓고 여기서 이제 발을 많이 깊게 들어가죠. 일단 발을 깊이 들어갈수록 덜 흔들리는 거 조심하세요.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안 잡아줘도 저 혼자 올라가죠. 회전할 때도 좀 훨씬 자유롭고요. 그만큼 이제 발 끝에 있는 거랑 발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럴 때 언덕에서 수평만 유지해주면 돼요. 여섯 파레트밖에 안 되니까 그나마 마음의 부담이 적은데 이게 좀 양이 많으면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양이 많을수록 그 리스크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와인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와인 창고에서 와인을 좀 한 박스 갖고서 지게차 싣고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그 스파클링 와인이었는데 다 새버리더라고요. 그 지게차 그 흔들림에 의해서 그
뚜껑이 따지지도 않았는데 다 새갖고 한 박스 중에 한 4개 정도가 다 새, 김도 다 빠져버리고 못 먹게 됐어요. 그만큼 충격이 약한 거예요, 이거는. 살살 움직이셔야 돼요, 와이병 같은 경우는. 유리병이기 때문에 바닥에 놓을 때도 쾅쾅 놓으면 안 되겠죠? 회전할 때도 부드럽게 회전해야 되고, 움직일 때도 천천히 움직여야 되고, 내려놓을 때도 정말 부드럽게 내려놔야 돼요. 이 사나이의 장비, 철의 장비지만, 온통 쇠덩이로 된 장비지만, 작업은 부드럽게 해야 된다는 거, 아주 섬세하고 부드럽게 작업해줘야 됩니다. 특히나 이렇게 와인박스 같은 거는요. 어쨌든 발을 깊게 넣으니까 훨씬 안정적이죠? 이게 흔들림이 있어도 그렇게 불안하지가 않아요. 지금 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경사가 상당히 그냥 세거든요. 보통 센 게 아닙니다. 수평잡기의 틸트를 다 꺾어야 될 정도니까 경사가 굉장히 세다는 거 알겠죠? 내려놓을 때 정말 부드럽게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제 반 내렸는데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많은 긴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있어요. 지금 하나하나 내릴 때마다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이 첫 현장이다 보니까 처음 온 거래처잖아요, 지금이요. 이곳 지형을 익히기 위해서 지금 더 긴장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뭐 너무 긴장하면서 브레이크에 발도 못 대면 안 되겠죠. 뭐 지난번 영상에도 올렸듯이 뭐 파레트 넘어가서 와인 깨지면은 뭐 깨진 거는 뭐 물어주면 되고 그 중에 안 깨지고 젖은 거는 마셔버리면 되잖아요. 또 너무 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할 수 있는 한 안전하게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뭐 어느정도 감도 잡았으니까 조금 빠르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진할 때는 경사가 세도 틸트를 꺾어져서 수평을 맞춰주면 되니까 별 문제는 없어요. 회전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 자, 이제 두 파레트 남았습니다. 조금 더 속력을 내볼까요? 발을 깊이 넣어갖고선 한 방에 떠 나오도록 합니다. 앗! 발을 조금 덜 넣었더니 벌써 또 기우뚱하잖아요, 회전할 때요. 조금 짜릿하네요.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조금 방심한 거죠. 발을 차에서 충분히 깊이 넣었다고 생각하고 회전을 했는데 역시나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게발이요. 자, 이제 마지막 파레트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게발을 차에서 꽂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깊이 꽂아 넣도록 할게요. 이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 화물차 탑 부분을 갖다가 너무 깊이 들어가다가는 지게차로 찍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비싼 차들은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그냥 한마디 뱉어봤습니다. 지게발을 깊이 넣었죠? 자, 이제는 안전하게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도 흔들림이 없죠. 이 정도 흔들림에도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거래처 확보되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